네, 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전어 중에 가장 크다는 떡전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지금 긴박하게 전화가 왔는데 고성에 엄청 큰 전어, 떡전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차 타고 전어를 한번 잡으러 가볼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막상 가는데 저번에 잡았던 새 전어 있죠? 요만한 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대전어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투망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투망 롯밥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게스트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투망을 전문적으로 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같이 둘이 콜라보 한번 때렸습니다. 자, 바로 인사드릴게요. 락이! 아, 잠깐만 내려봐. 나 왜? 알겠어. 락이! 오랜만에 브리듬이랑 또 둘이 찌는데 오늘 생각나서 양양 내가 바로 투박팀. 아, 좋네. 은혜 서울 갔거든. 아, 진짜로? 가자, 지금 우리 집 비었어. 아, 오랜만에 해도 괴롭겠네. 자, 이게 브리듬이랑 투망 치시는 분. 오늘 네. 또 처음 봤어요. 유튜브 아이디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이건 송왕맨. 송왕맨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송왕맨입니다. 유튜브에서 투망을 전문으로 하시죠? 네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지금 전어 많이 나온다는데 대전어가 많이 나오나요? 네, 네. 지금 혹시 몇 마리 잡으셨나요? 많이 못 잡았어요. 한 10마리는 잡아봤어요. 1000마리요? 반은 나눠주고. 아, 못 잡으시는 분들 다 주고. 아, 못 잡으신 분들 주고. 관광객들 다 드리고. 아, 너무 좋은 일 하십니다. 들어와. 오, 들어왔어요? 뭐야? 에이, 설마. 에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약간 그거 같은데, 강수 말벌 그거. 말벌 아저씨. 있어요? 아, 나갔구나, 지금. 아, 인터뷰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이야. 제가 전화 사드릴게요. 얘네가 찰나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 꼬리를 보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걸 보면 못 잡아. 아. 조금만 기다려. 아,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수분들이 많이 하시고 나서 잘 하시면은 저희도 한번. 좋죠. 상당한 안경 멋있게 딱 껴가지고 딱 이렇게 자세 잡고 있다가 딱 던지면 바로 그냥 100마리. 안경 가져오셨어요? 빌려야죠. 나는 100만 될 준비하고 왔는데. 진짜 대박이다. 아니, 라식 수술해가지고 요새 필수로 챙기는데 이럴 때도 쓸모가 있네요. 이거 평광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쓰고 던졌는데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해봤는데. 진짜로? 네.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네. 한번 받아보세요. 좀 더 보이죠? 똑같잖아. 가오. 가오 빼면 못 살지. 자, 얘네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형광 선글라스를 무조건 끼고 물을 보시면은 얘네가 들어올 때 순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투망 던지시는 거라서 지금 저 상태로 계속 대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저쪽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망을 여기서 하고 계시거든요. 저런 분들도 투망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저기 던지셨다. 빨리 가보자. 빨리 뛰어. 너에게 난. 자, 저희 던지셨거든요. 우와! 야! 엄청 많아요. 우와, 미쳤어. 놓치면 안 돼. 놓치지 마. 주워. 주워야 돼. 야, 우와. 인생은 한 방. 투망도 한 방. 대박이다. 한 토막에 80마리가 들어. 와, 진짜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발만해요. 발보다 크다니까. 와, 대전어가 이래요. 아, 원래 20 넘죠? 25cm 되겠어요. 와, 여러분 사이즈가 미쳤습니다. 어휴, 이거 바닥에 쓸려가면 안 돼.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안돼! 가지마! 한 놈도 놓칠 수 없어.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채니 형님이랑 새 전어 잡아서 젓갈해가지고 먹었었는데 그 전어는 요거의 10분의 1이었고 이게 진짜 대전어입니다. 저 이렇게 큰 전어 처음 봐요, 진짜 태어나서. 근데 종종 이렇게 들어와요? 아침에 터졌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얘들이 민물 그 냄새를 맡고서나. 아, 민물이 터졌을 때 냄새 맡고 오는 거구나. 아니, 이거 우리 볼 수만 있으면 그죠? 근데 우리 투망이 가로로 나갔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우와, 한 번에 한 바퀴 했어요. 미쳤다. 크기가 말이 안 돼요. 투망은 35cm까지 나온대요. 네, 아, 진짜요? 난 처음에 숭어 때 걸린 줄 알았어요. 올라올 때. 아니야. 아까 이게 네. 20마리 들어왔을 때는 여기까지 꽉 찬. 와, 140마리 들어왔을 때는 이 투망이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꽉 찬 거예요? 네, 그 영상 제가 한번 올리려고. 아, 진짜요? 채널명이 어떻게 되세요? 상촌이장. 상촌이장이요? 아, 여러분 구독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혹시 몇 년생이세요? 실례가 안 되나면? 22년생이요. 와, 환갑이신데 이렇게 투망 막 치시고 하는 게 너무 멋지세요, 진짜. 이거 재밌으신가요, 하시면서? 아, 즐겁죠. 아, 즐거우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투망, 이게 투망 라이프라고 하거든요. 바닷가에서 계속 바다만 보시면서 투망만 치시면서 그거 잡아서 드시고 하시는 작업 자족 하시는 분들이 바닷가 오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바다가 놀러 오셨을 때 옆에서 쓱 보시면요, 진짜 집중해서 하신 거 보시면 멋있거든요. 가서 말도 붙여보시고 하세요. 대부분 친절하셔서 여러분들도 옆에서 얘기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저도 뭔가 지금 약간 투망 라이프 사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영상 노예예요, 사실 이발. 자, 이렇게 보시면 섹터를 나눠가지고 전어가 들어오는 거를 계속 보고 계시다가 딱 들어오면 바로 딱 나가치는 거죠. 그리고 잡은 전어는 죽으면 싱싱하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둥둥 띄워놓습니다. 이거 뭐에 걸쳐놓으신 거지? 빨려 나간 거 아니야? 리바 해
헤엄칠 준비할게요. 저기 갈매기들이 막 몰려있잖아요. 어, 맞아요. 까마우지랑 걔네들이 몰아줄 때도 있대요. 새들이? 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많은 거구나 지금. 이 포인트가 거의 투망의 성지라고 해요. 여기랑 강릉에 있는 제가 저번에 전어 잡았던 데 있죠. 거기 두 곳이 진짜 최고의 성지인데 여기가 민물이 풀려야 기수가 돼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전어들이 오거든요. 왜냐면 전어들이 기수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가끔 민물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아주 잘 만난 날이에요. 개맛이겠다.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 은혜 집 나갔는데 오늘 서울 갔거든요. 은혜 진짜 간 거예요. 컨셉이 아니라 이 전어구는 냄새 풍겨가지고 오라고 해야겠다. 아니. 가끔 은혜가 나가 있는 것도 좋지. 여러분 지금 전어들이 좀 안 올라와가지고 이거 말고도 아침에 잡아놓으신 게 많다고 하세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옛날에 투망 처음 했을 때 여기서 잡은 거예요. 한 2년 전 영상. 그때 말랐을 때. 네, 와. 아 이렇게 올 집에 데려가야겠네. 와 이거 잡아놓으신 거예요? 다 나눠주고. 아 나눠주고 남은 거구나. 남은 거 이제 여기다 인생들 오면 또 가져가라고 여기다가 담아서. 형님. 아유. 가고 싶은 만큼 가져. 아. 와 넘치나 넘쳐. 진짜 이런 시기가 제한적이잖아요. 우와. 1년에 거의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에요? 오늘 같은 날이? 오늘 완전 럭키가. 우와 개 럭키나 가 있네 진짜로. 오 잡았다. 잡았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몇 시부터 잡으러 오셨어요? 12시 반쯤이요. 12시 반이요? 몇 마리? 한 2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와 얘 진짜 커요. 제한은 진짜 한 25 넘어가겠다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나갔어요? 와 순간 들어 순간 나가는 거야. 들어왔다 하자마자 바로 나갔다는 멘트가 나와가지고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 이거 소원민님 건데. 아 저기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잡으셨네. 소원민님이 오전에 진짜 많이 잡으셨대요. 근데 오후에는 운 싸움이래. 운 들어갔고 그래도 막 빠져나가네. 와 제대로 찍었습니다. 저 거뭇거든요. 저기 보이세요? 근데 움직여요 저게? 아니요 움직이는 건 모르겠어요. 어 지금도 검은 거 없어졌어요. 여기 넣어놓은 거지 얘네가? 여기가 기수 이렇게 섞여가지고 민물 냄새 맡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민물 냄새 맡고 뭐하러? 네 어 살라가루 낙지기랑 얘기하려고 그랬네. 그건 이따가. 자 이제 다시 눈치 싸움 시작입니다. 저는 인공민물 이제 마저 넣을게요. 아 시원해. 자 지금 움직임 포착됐나봐요. 같이 앞으로 달려가셨거든요. 아 또 나가나보다. 진짜 눈치 빠르다 얘네. 자 다시 대기. 지금 저기서 던지시려고 하거든요. 오 던지신다. 어떻게 하세요? 알죠. 구경만 10년 했는데. 낙엽 잡았다 해. 아 뭐야. 자 여러분 저쪽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 던지셨어. 야 저분 아까 잡으셨던 분인데 잡으셨나 보러 가볼게요. 오 잡으신 것 같아요. 우와 엄청 잡으셨어. 우와 대박이다. 아 사장님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아까보다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참고로 여러분 전어랑 다른 물고기랑 구별 방법이 여기 점이 있습니다. 검은 점이 있는 게 전어예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랑 동정하실 때 이 검은 점 있으면 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끼들도 있어요. 어 들어왔나 보다. 들어왔나 봐요. 들어왔나 봐요. 아 저기 검은 거. 어 저기 검해. 아 나갔나 보다. 자 여러분 왔습니다. 왔습니다. 검은 형체 왔습니다. 아 제발 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나갔다. 또 나갔어요. 또 나갔어.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들이 밀당 개잘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은혜가 가끔 그래요. 미안해 은혜야.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넘어지는데 넘어져도 찍고 있는 거야. 야 넘어져 뛰어가서 찍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뛰는 거야. 자 115만 유튜버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뭐야 찍고 어? 있던 거야? 아 당연하지. 아니 그냥 그렇게 한다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수아맨이 근데 저쪽이 기수랑 더 가깝잖아요. 예. 그거는 상관없나요? 고기가 잘 보이니까 이쪽으로 온 거예요.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어, 근데 잡힐 확률은 이쪽이 더 적어요. 사실 저쪽이 잡힐 확률이 더 좋은데 안 보여서. 그래서. 아 이게 중간중간에 검은 게 들어오는데 사실 저는 정확히 전원지 아니면 해촌지는 구분이 안 가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합니다. 던지는 거는 기본이고 볼 줄 알면은 던져서 잡을 수 있다 그래요. 하지만 말이 쉽지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보리멸 두 마리 잡았습니다. 10번 투망 쳤어 리바. 와 여기 물살 진짜 세다. 여러분 이런 데 함부로 건너가시면 안 돼요. 진짜 바로 러머니 은혜 대성통고. 은혜는 좋아할 수도 있겠다. 자 송왕님 드디어 첫 투망이에요. 첫 투망. 이야 기가 막히게 던지신다. 나갔어요? 까비 아닌 것 같아요. 너랑 나처럼 비유적고. 자 여러분 이게 동해는 서해랑 다르게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근데 이 물고기들한테는 또 다릅니다. 지금 이 만조가 가까이 오거든요. 만조 때는 전어들이 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조 때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침에 간조여가지고 막 엄청 잡았던 거고 지금 만조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얘들이 들어와도 적게 들어오고 아니면 간만 보고 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잡아놓으신 전어회를 떠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추배를 때리러 갈게요. 또 울고 있다. 인공눈물 넣었어요. 라식하지 마세요. 개좋아요. 그리고 투망을 하실 때는 오늘 파도가 굉장히 많이 쳐요. 이거 해수욕 못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만 투망을 칠 때는 이런 날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전어 처먹으러 갈게요. 네, 야간에도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 엄청나게 나와요. 고기 볼 줄 모르고 투망 칠 줄 모르는 사람 창피하잖아. 이거 밤에 혼자 들어가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잡아. 밤에는 보고 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밤에도 물살을 보고 치고. 아 물살을 보시고 초창기에는 막 집어던지는 때가 제일 재미있어. 그럼 막 밤새도록 치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형수들이 몰래 지졌구나. 대들하고 치면 밤새. 저 회 뜰 것만 해가지고 챙겨보도록 할게요. 우와. 회 뜰 거 여기 담아볼게요. 자, 여러분, 전어를 회 떠먹는데, 떠먹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잘 못 떠먹으면 또 맛이 없다 그래요. 왜냐면 전어가 식감이 좋은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왕매님이 아주 제대로 한번 떠주시겠다고 합니다. 은혜처럼 뜰 줄 모르는 사람이 뜨면 맛이 없는 거예요. 은혜 오늘 서울 갔으니까 마음껏 디스할게요. 이, 보고 있나? 아, 영상 집에서 같이 보면서 개처맞겠구나. 여기서 바로 회를 뜨신다는데. 아, 진짜 갑시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죠? 와, 이 뻐꾸무거려요, 막. 이게 이렇게 유명한 그 대전어. 그렇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럼 나도 돌아가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 집 오기로 했잖아. 오늘 안 오시지? 저기서 이제 비늘을 치시고. 와, 가시 때문에 새꼬시가 될까요? 아이, 너무 두꺼워서. 얘는 우와, 아우, 그냥 바로 따버리시네요, 옆으로. 이래야지 고기가 맛있어. 아, 그래요? 그리고 절대 물을 대면 안 돼. 그럼 해동지로만 다 해야 되네요. 이야. 항상 이렇게 뭐 잡으시면 밖에서 이런 식으로 드시나요? 특별한 손님 오시죠. 아, 감사합니다. 저희한테는 송영매님이 스페셜 게스트인데. 와, 진짜 탱탱하다, 여러분. 방금 이거 수분이랑 핏기 다 빼고 있는 거거든요. 우와, 튕겨 나옵니다. 회 뜨는 게 어떻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게 이게 뼈가 없는데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회를 뜨면 맛있어. 옆으로 뜨는 게 아니라 옆으로 떠도 되고 내가 이렇게 떠는 거하고 맛비교를 해봐요. 아, 좋죠. 이거는 뭐예요? 샴드. 아, 이거 직접 따오신 거예요? 예, 예. 이야, 이게 또 천에 그건데. 와, 감사합니다. 두 개를 다르게 지금 썰으셨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뜨시고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세로로 딱 떠실 때.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한 움큼 해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나 먹어볼게요. 초배를. 야, 오늘 내가 보는 영상 완전 다른데. 너무 점잖다. 점잖죠. 어르신들 있으니까 낮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와, 진짜 맛있는데. 우와,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거 먹었거든요. 와, 전어 기름기 장난 아닙니다. 동해안 대전어 30cm 이상 대전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해안에 사시는 분들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특산물입니다. 사장님 유튜브 하세요? 아닙니다. 아, 빨리 시작하세요. 자, 이번엔 다른 거. 자, 이건 다르게 쓴 거예요. 초베르.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야, 이게 써는 것마다 식감이 달라가지고 너무 맛이 다르네. 헌터짱이고 야가 정구르지. 네, 헌터짱입니다. 역시 정확하게 하시네요. 헌터짱 초베르. 와, 근데 전에 솔직히 더 얇은 거. 아, 진짜요? 거. 전 두꺼운 거. 아, 도막자리 하나 줄까? 아, 좋죠. 진정한 야생. 근데 너무 크지 않아요? 아니요, 저 이런 거. 아니요, 저도 두 번 먹어봐야겠다. 소망을 사랑하고 즐기시는 유튜버 하시네. 여러분, 두릅이랑 감싸서 먹어볼게요. 두릅이랑 짜가지고 먹어볼게요. 초베르. 헌터짱. 와, 헌터짱. 헌터짱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정부로. 안녕하세요. 와, 멋진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캐릭터 최고. 자, 여러분, 요 정도 먹고 잡은 전어 한번 송학매님이 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살짝 얻어볼게요. 아, 아이스박스 큰 거 좀 가져오시. 아유, 충분합니다. 아유, 저희 조금만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우, 됐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다. 아유. 와, 여러분, 이게 진짜 꼬지 이렇게 물에 안 뜨는 거 처음이다. 다 나와버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어. 아유, 아닙니다. 아유, 송학매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해보니까 너무 재치가 있으셔가지고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즐기면서 지금처럼 끝까지 하시면은.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야, 은혜야, 내가 아주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요 전어를 사와는. 엥? 뭐야, 이마. 짐 다 어디 갔어? 왜 집이 비었어? 뭐지, 이게? 은혜야. 여기 또 왜 그래? 이거 안방인데 우리 사랑을 나눠. 에?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여기 침대 있어야 돼. 여기 침대 어디 있어? 우리 사랑 나눠. 에? 침대 어디 있어? 아니, 아니야. 다른 데 있을 거야, 분명. 내 방에 있을 거야, 내 방에. 은혜야. 어디 갔어, 은혜야? 내 책상이나 다 어디 갔어, 이거? 왜 내 방도 비어 있어, 이거? 안 되겠다. 은혜한테 전화를 걸어봐야 돼요. 은혜야, 너 어디야?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없는 거 같은데? 같은데? 사실 밤에 아이스크림 몰래 먹은 적 있어. 또? 친구한테 사실 너한테 에르메스 사주기 싫다 그랬어. 그리고 또? 아, 이거 안 되는데? 나 친구한테 너 어깨 페플스 같다고 했어. 미친 새끼, 나 집에 안 들어가, 안 끊어. 씨. 어? 은혜야! 은혜야! 근데 뭔 소리가 나는데, 이거 뭔 소리야? 야, 너도 엄마가 버렸어? 아이고, 우리 삼마, 우리 이제 둘뿐이야. 아니야, 삼마나. 엄마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난 알고 있어, 사실. 전어 냄새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그 말이 왜 생겼냐? 바로 굽는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어를 잡아왔잖아요. 아니, 얻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곧 전어로 은혜를 한번 돌아오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제발 돌아와, 부탁이야.
I will be back. 자, 여러분 오늘 잡아온 전어는 바로 떡전어입니다. 저는 전어가 이렇게 큰 건 진짜 처음 봤거든요. 지금 길이는 30 정도 가까이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잡았던 전어는 거의 요거의 한 반만한 녀석들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전어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돌아오게 하려면 요 전어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 큰 떡전어 3마리를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받는다 할 때 하는 속담은 전어를 구웠을 때 나는 냄새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전어가 럭럭에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요 3마리를 구워 먹어볼 건데 어떻게 구워 먹을 거냐. 자, 일단 요 한 마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굽고 다음 요 한 마리는 조금 특별하게 마요네즈에 버무려가지고 구워 먹어볼게요. 요 마지막은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케찹에다가 한번 버무려서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요 3마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은혜야 보고 싶어. 사실 없으니까 조금 좋긴 해. 영상 보면 개처맞겠다. 하나 둘 셋 플라이어 하래. 아, 이거를 하나 둘 셋 할 필요 없네. 나 혼자 하니까. 어터야. 자, 일단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싹 다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조조조조조. 혼자 하니까 롬나 외롭구만. 자, 이렇게 조졌으면요, 자, 요수도 전부 비늘이 있기 때문에 비늘을 좀 쳐줘야 돼요. 조조조조조조조. 맞아.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전어랑 다른 생선들이랑 구별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어는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검은색 점 있죠? 이 점이 있는 게 무조건 전어예요. 새끼 때도 이 점은 달고 있거든요. 저도 참고로 전어처럼 새끼 때부터 이런 점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전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전 여기서 털이 나요. 록 같죠? 너도 털나라. 너도 털나. 너도 털. 너도 털나. 자, 이렇게 세 마리 싹 다 씻었으면은 저 멀리 두 마리 꺼지고 한 마리만 딱 듭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손질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팔딱거리는 요 겨드랑이 있죠? 여기 사이로 해가지고 머리를 내려 쳐줄게요. 얼마 싹. 은혜 보고 싶다 라무라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롱꼬 있거든요. 요 롱꼬를 따라가지고 쫙쫙쫙쫙.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따주는 겁니다. 라삭라삭. 라삭. 꼬르도 근데 사실 조금은 지금 기분 굉장히 좋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 개처맞겠죠 이 영상 은혜가 보면은 저. 자, 이렇게 내장이 나오는데 워터야 하고 안에 그냥 싹 다 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내장 뺐는데 끝이 아니라 전어는 보시면은 여기 안에 검은색 막이 있거든요. 요거를 잘 없애줘야 그렇게 비리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싹 다 없앨게요. 조조조조조조조. 이런 것도 은혜가 잘하는데. 나도 앞으로 잘할 거니까 은혜야 조금만 늦게 와봐. 자, 그럼 이렇게 말끔하게 됩니다. 이러면 전어 손질 끝이에요. 개 쉽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마리 싹 다 해주도록 할게요.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손질이 돼버렸으면 얘네들의 흠집을 좀 내줘야 됩니다. 근데 흠집을 내기 전에 이 녀석들의 수분을 조금 날려줘야 돼요. 그래서 냅킨을 해야 돼. 아, 김은혜 리발렛기 냅킨 다 가져갔네. 진짜 없어? 에헤이, 요 팬트리는 또 요거를 다 가져갈 순 없지. 김은혜 돌아오면 내가 팬다. 자, 그러면은 냅킨 말고 휴지로라도 좀 차차 쳐줄게. 요 랭선들이 겉을 토토토토토토토토. 아, 안 돼, 안 돼. 아, 또, 휴지는 또 왜 이렇게 얇은 것만 두고 가가지고, 씨. 일부러 그랬네, 이거. 안 들어오려고. 우리 엄마 시집살이 하나도 안 시키는데 왜 집을 쳐나가가지고. 나를 개꿀 빨게 하는 거야. 뭐, 요 정도면 됐습니다. 휴지 들어가면 휴지 같이 쳐먹으면 되죠, 뭐. 니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여기다가 한 번씩 금을 주는 거예요. 와, 전혀 대가리를 잘라도 20cm가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자, 여기도 쫙. 뼈 앞까지만 딱 타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렇게만 하면 심심하니까 반대편도 요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XXX. 뭐예요? 트리플 X 트리플 바운스. 원래 한 번만 하거든요. 왜냐면 은혜가 이거 들고 있으면 난 디지털 X 하면 은혜가 보면서 아, 저 령신 같은 놈 맨날 저지랄 하냐. 지금 없잖아. 디지털 X 디지털 바운스. 오랜만에 내가 현타가 좀 오긴 하네. 리바 유튜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싹 다 X자로 반대편도 다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X자를 다 내줬으면 이 녀석이 제일 작거든요. 제일 작은 녀석은 가장 기본적인 후추루추루추루추. 후추를 살살살살 쳐주고 뒤집어서도 찬찬찬찬찬찬. 자, 그 다음 바로 꼬글로글로글로글로글. 소금은 굵은 소금이기 때문에 살짝 여기에 넣어주는 느낌으로만 딱 가면 됩니다. 박아버려. 삽입 인서트. 자, 이제 요 두 번째 거에는 바로 라요네즈. 제가 유튜브 보니까 마요네즈 해가지고 튀기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마요네즈를 그냥 이렇게 심심하면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먹거든요. 은혜가 찍어주고 있었으면 뺨 7대는 처맞았을 거예요. 뺨 안 맞은 거 얼마나 좋아. 은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정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는 말고 한 8년만. 자, 마요네즈를 쫙 뿌려주고 조금 더럽지만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버무려줄게요. 안에도 뿌려서 다 이렇게 버무려줄게요. 이거 맛있겠는데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보면 굉장히 맛있겠다. 그리고 마요네즈 싫어하는 사람이 보면 저 미친놈 하면서 채널 끄겠죠? 스킵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끄. 자, 이제 여기 마지막 하나에는 바로 케찹. 뭐 케찹은 정우무이 좋아하고 피시앤칩스나 이런 거에서도 케찹이랑 이런 것도 많이 찍어 먹기 때문에 새콤달콤한 생선 맛이 날 것 같아요. 마요네즈처럼 이렇게 진하게 잘 안 발린다 이게. 그죠 여러분? 그리고 양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안에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 개 싹 다 버무렸으면은 바로 따라 빨리 따라 빨리 따라 빨리 따라 따라 따라. 안 와. 야, 문성호 빨리 줌 안 해. 은혜 말고 문성호 너 편집자 이래. 아, 미안해 성훈아. 자, 진짜 편집자 성훈이한테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저를 나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성훈이밖에 없어요. 은혜보다 너를 더 좋아해. 네, 성훈아 진심이야. 후라이팬! 그리고 바로 파이어! 오늘 오랜만에 파이어 좀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댈 수 있는 게 참 옛날 생각나고 참 좋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네? 은둥이시라고요? 자, 그리고 식용유 바로 기름을 조금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름 많이 부어도 아무도 리락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은혜 이거 다 구라야 알지? 영상 살리라고 한 거 보면서 뺨 때리면 안 되겠지. 기름을 많이 부어가지고 기름에 달구는 동안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혜가 평소에 하면은 걔 리락을 했던 노래나 랩 같은 거 Yo, 최, 최 I'm the Korea top class hip-hop of double S 5에서 차별한 소울 난 피트로 비트로 제이커버린 서버 미션 제배 너 말아도 달았다 나만 참지 못해 버스 부리 Check it out 사랑해요 사랑해요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 다 달궈졌으면은 요 떡전어 3종 세트 그냥 케찹 마요네즈 먼저 기본 입장 와우 자 두번째 케찹 입장 와우 자 마지막으로 라이오네즈 입장 튀겨질 때는 그냥 뭐 별 다를 거 없이 튀겨지거든요 그냥 기대가 되는 정도 오 마요네즈도 굉장히 지금 잘 구워지고 있어요 기름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가 있으면 기름 튀겨 개리락 오늘 개리락 아무도 해줘 자 기름 많이 튀 자 한번 뒤집을게요 으아 기계 메키 자 케찹 으아 와 여러분 여기 케찹으로 지금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죠 자 마지막 대망 마요네즈 오 허예 애들마다 살 색깔이 달라요 얘는 좀 더 허옇고 얘는 그냥 후추 얘는 케찹 때문에 빨개졌습니다 자 한번 바싹 구워볼게요 자 그리고 이 냄새가 너무나도 좋은 냄새가 나요 다른 생선 튀길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냄새가 나는데 왜 은혜는 안 오는 거지? 개좋게 자 요 정도면 다 됐는데 바로 턴업 자 여기다가 하나씩 올릴게요 와우 미쳤다 이거 얘는 레차 그럼 마지막은 라이오네 먹히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를 구워 파왔습니다 은혜야 은혜야 아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이 왜 빨리 이렇게 전어도 사실 잘 안 먹으면서 빨리 그냥 가지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혼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 또 어떻게 보내지 저 리발레 아유 야 은혜 너 어디 갔다 왔어 근데? 바람 좀 쐬러 왜 나갔어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나간 거야? 나는 부족한데? 1,500만원이? 자 여러분 이렇게 마요네즈, 케찹 일반으로 전어를 한번 구워봤습니다 뭘 했어? 근데 은혜 여기 짐 다 어떻게 너 다 들고 이동한 거야? 상마이는 왜 두고 왔어? 여기가 좋대 아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간 거야? 뭘 버리고 와 근데 젓가락 이런 거 두고 갔니? 있을걸? 젓가락 있을 텐데 너 그렇게 개념 없는 아이 아니잖아 손으로 타 와허 자 여러분 찹스틱 찾았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 얘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 전어 이거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전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큰 전어는 한때만 딱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못 잡습니다 참고로 요거를 먹기 전에 전어를 잡아주신 송항매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분께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전어 많이 주셔가지고 막 여러 군데 나눠드렸어요 자 기본적인 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 저번에 대전어라고 해서 잡았는데 사실 그게 중전어였더라고요 그 중전어보다 훨씬 더 살이 찐득하고 맛있어요 역시 생선은 해도 그렇고 크면 클수록 맛있거든요 아닐걸? 왜? 작아도 맛있는 거 있지 작아 맛있는 거 뭔데? 몰라 아 진짜 너 괜히 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눈 공개했다고 요새 눈 공개했다고 아주 자신감이 올랐어 닮은 연예인이 누구냐면요 저번에 아 김 먹고 싶다 은혜의 사랑이랑 왜 말 안 했잖아 아 진짜 하지 알았어 안 할게 진짜 현실적으로 다 보면은 그 리정님 많이 닮은 것 같아 그래서 TV에서 리정이 나오면 계속 눈이 가더라고 막 춤추는 거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고 나는 못 추잖아 난 헐랭이 나 헐랭이가 더 좋아 손 방금 왔는데 손 개커 아 이거 진짜 근데 맛있어 장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자 장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정도는 다 씹히는 가시입니다 근데 전 안 먹어요 자 그리고 껍질이 전어는 너무 맛있거든요 초배 너 그냥 먹어볼래 이거? 안 먹을래 너 먹어야 돼 왠 줄 알아? 왜? 전어 때문에 들어온 컨셉인데 너 안 먹는다고? 아니 냄새만 맡고 온 거야 조금만 이건 진짜 너무 맛있는 거라서 촉촉 나 이제 안 준다 짜자 고등어 맛있네 어 고등어 맛있어 등푸른 생선 맛이야 그리고 굽는 냄새는 그 어떤 생선보다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러분 케찹 자 여러분 케찹입니다 빨갛죠 먹어볼게요 초베르 다른 느낌인데요 완전? 거짓말 아 진짜로 이건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지금 뭐지 이게? 진짜 뭔가 특이해 초베르 너 한번 먹어봐 되게 특이해 짭짭 확실히 달라 뭔가 비린맛 나는데? 아닌데 나는 조금 새콤한 맛 나는데? 여기 한번 먹어봐 아 뼈 많아 안 먹을래 아니 없어 이씨 아 그 고래춤 짭짭 아씨 뼈가 좋다
비슷해? 나는 좀 더 별로인 것 같아. 아, 더 별로야? 약간 쿰쿰해. 쿰쿰해? 저는 시큼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먹어보죠. 나 마요네즈 이게 제일 기대돼 사실. 자, 여러분 대망의 마요네즈 이게 제일 사실 기대돼요.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레. 이게 뭘까? 마요네즈가 엄청 녹은 느낌이에요. 마요네즈 특유의 짭조름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없어요. 이럴리가. 마요네즈 진짜 맛있을 줄 알았는데. 잠시만요. 좀 많이 넣은 요 안쪽 부분 있죠. 자, 여기 양쪽으로 뜯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제발 맛 나라. 제발 마요네즈 초베라. 마요네즈는 크게 맛이 안 나요. 약간 그냥 좀 더 느끼해진 전어 느낌? 저는 세 개 중에 먹었을 때 디보는 당연히 맛있고 케첩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난 그냥 진짜로? 난 진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촌 진촌? 진짜 진짜라고 했잖아. 진촌 진촌 진짠 진촌 이렇게 따라하고 배뚜드로 패고 싶네. 아무튼 은혜가 돌아와서 진짜 너무 좋고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은혜가 왔을 거예요. 아무튼 은혜야 이제 놀러 가자. 아까 나왔을 때 어떻게 찍었어? 어? 여보 없을 때? 그 재밌게 찍었지? 잘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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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마. 사실 없으니까 조금 좋긴 해. 왜 집을 쳐나가가지고 나를 개꼴 빨게 하는 거야. 그냥 친정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1년만 아무도 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가 있으면 기름쳐 개리랑 오늘 개리랑 아무도 사이도 아니 진짜 그냥 아니 없어서 너무 진짜 외롭고 너무 웃겨. 다음에는 그런 게 절대 안 하게. 아니 그 얘기는 그 잘